그러면 결과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마이구미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미찬미의 찬미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켓 촬영이 있어서 브이로그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9시. 아침 9시고 촬영장에 도착해서 이제 헤매를 받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빛은 피가 붙이고 싶어. 오랜만에 컴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멤버들 순서대로 개인 컷을 찍고 있고요. 이제 곧 제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서 준비를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옷을 입으러 가볼까요? 옷까지 입었어요. 이번 컴백 컨셉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보고 촬영을 하러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 제 것을 찍으러 갑니다. 이런 느낌으로. 내일 낮에 기대지 밤새 춤을 출래. 주말에 TV 이거 TV에서 언젠가 합방하자. 언제 합방하자. 예중 연기래요. 안녕하세요. 언니 여기 누우면 돼. 아니 여기 여기. 아 진짜요? 아이가 그런 느낌. 꼬개지 너네. 아니야. 단체 첫 번째 구성으로 촬영을 마쳤고요. 이제 두 번째 구성으로 촬영을 할 거예요. 진짜 예쁘게 나오지? 이거 앞으로 올게요. 꼭 그 선 안 맞춰도 돼요. 각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왜 좋아요? 근데 나와. 너무 웃겼어. 왜? 꽃게처럼 보였단 말이야. 야, 진지하게 보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어떤 느낌? 몰라? 힙해야 돼, 힙. 내 중심이야. 얘들아, 세상은 내 중심이야, 오늘. 보세요. 아, 잠깐만요. 정말. 서려. 이제 옷을 갈아입고 촬영을 준비하고 있어요. 두 번째 차게 분위기는 저녁 분위기에 사진을 찍을 거라서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를 하면서 수정도 하고 밥도 먹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여기는 주택을 스튜디오로 이렇게 개조해서 쓰고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여기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마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당에서 바깥 바람을 쐬면서 해가 지는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준비하고 두 번째 촬영하는 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6시 28분, 6시 반 정도고요. 두 번째 착장이자 마지막 착장 촬영을 하러 가봅시다. 여기서 찍을 것 같아. 저기서 찍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나도 궁금하다. 마이구미 여러분, 저희가 앞에 보여드렸던 자켓 촬영 현장을 보셨잖아요. 그 결과물이 지금 제 손에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저희 이번 여섯 번째 미니 앨범 New Moon이라는 앨범이에요. 그러면 결과물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일단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다이어리 같은 재질의 앨범인데요. 첫 장 이렇게 열어보면 빨간색 속지가 있고 이렇게 달이 점점 차오르는 그런 그림이 있고 넘기면 New Moon AOA 이렇게 써있고
곡 순서가 써있어요. 날 걸어와요, 쏘리, 주문을 외워봐, 99, 마이웨이. 이렇게 총 5곡이 실린 미니 앨범이고요. 이번 앨범은 다른 앨범들에 비해서 특히 사진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팬분들이 좀 더 알차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 앨범은 달을 사냥하러 가기 전, 달을 사냥하러 가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으로 실리게 되었어요. 아마 앞쪽에는 이렇게 달을 사냥하러 가기 전의 모습 담겨있고, 뒤쪽에는 달을 사냥하러 가는 모습 담겨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볼까요? 일단 이걸 이렇게 열면 포스터랑 포토카드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포토카드는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자켓 촬영 현장에서 있었던 컷, 무슨 서른 언니가 나왔네요. 이건 저희가 셀카로 만든 포토카드인데 제가 맞춘 언니예요. 뒤에 이렇게 작은 메시지도 써있는 포토카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고, 포스터가 이번에 들어있어요. 좀 특별하게 지민 언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멤버별로 이렇게 포스터를 찾아보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은 앨범이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른 언니. 이번에는 되게 다양한 포즈로 다양한 각도로 찍어가지고 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사진이 실릴지 몰랐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당 거의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되는 엄청난 분량을 자랑하고 있는 꽉꽉 찬 앨범이고, 두 번째 멤버는 혜정 언니. 와, 너무 예쁘다. 이번에 확실히 멤버들이 굉장히 약간 자기 옷을 입은 느낌? 누구 하나 안 어울리는 멤버가 없는, 네, 말하고 있을 때 딱 제가 나왔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슈퍼 앞에서 찍었는데, 너 자유롭게 해봐 라고 하셔서 조금 어려웠지만,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나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 되게 잘 나왔다. 다음은 유나 언니. 너무 예쁘다. 치명적이야. 서치명씨. 이렇게 지민 언니까지 달을 사냥하러 가기 전의 모습은 약간 좀 더 아련하고 너무 세지 않지만 달하는 것이 확실한 느낌의 눈빛. 약간의 나른함. 약간 나른함 한 숟갈 추가. 너무 예뻐. 제 생각도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멋있고 센 컨셉을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좀 더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앨범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니컷이 나오게 되고요. 유니컷은 이렇게 종이 재질도 달라져요.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신경을 많이 쓴 그런 앨범입니다. 노래 소개와 함께 유니컷이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주문을 외워봐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하고, 99이라는 곡도 디스코풍의 신난 그런 음악이라서 여행 가실 때나 밤에 친구들이랑 파티할 때 이렇게 들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앨범 소개장이 끝나면 이제 사냥을 하러 가는 AOA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야외에서 배경지를 깔아놓고 스모그를 엄청 많이 써서 찍었어요. 그래서 되게 몽환적이면서도 뭔가 분위기는 약간 느와르물 같은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는 모습보다 사냥을 나가는 이 컷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가요? 댓글로 많이 달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컨셉이 제일 편했거든요. 하면서 뭔가 착붙? 제일 잘 맞는 느낌? 아마 멤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체 컷이 나오고, 앨범이 끝나고 뒤에 이렇게 들으실 수 있게 CD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하루 종일 열심히 찍은 자켓 사진 앨범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여러분, 저희 이번 6집 미니 앨범 날 보러 와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 우리 마이구미들이랑도 앨범 활동을 하면서 많이 만날 수 있도록 Q&A나 음악방송 브이로그나 보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로 달아주시면 또 열심히 찍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이번 자켓 촬영 브이로그도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참미참미의 참미였습니다.